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기근 속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허락된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돌아보길 원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길갈로 갑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원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흉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두 배 이상 7년째 기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따르는 제자들 1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명하여서 큰 솥에 국을 끓여라 말하고, 그 사환은 국에 넣을 수 있는 채소를 얻기 위하여서 들에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잘못하여서 국에 그 채소를 넣고 제자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 말씀에서 보면요,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러니까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땄다. 저희가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채소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하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채소인데, 저희 그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채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것인데, 이 들포도덩굴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쿠야라고 야생박이라고 합니다. 박과의 식물로 이렇게 구불구불 그 얇은 가지가 구불구불 자라서 흔히 보면 이것이 포도덩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자라면 한 주먹만한 작은 호박처럼 생긴 열매가 자랍니다. 근데 이 열매는 식용이 아니라 이 열매는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뒤늦게 알아차리고 독을 먹을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한 제자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이 가루를 국에 넣으니 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부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국에 넣은 이 가루를 보통 밀가루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밀가루를 넣으면 그 채소의 독이 중화되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것을 넣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강조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80세 모세의 교육과 경험, 지혜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은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라서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민족의 위대한 리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리더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앞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해독한 것은 엘리사 자신의 지혜로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44절 말씀에 그 뒤쪽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43절 뒷부분과 44절 뒷부분에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에만 포함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8절부터 41절에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이 4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사건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엘리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가루를 넣고 독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조금 배만 채워지면 주님을 찾지 않고 안전하면 그것이 끝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만나를 줘도 고기를 달라고 말하고 메추라기를 주어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길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만족과 기쁨은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은 이게 너무나 좋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붙잡고 결국 허무하고 밀어내실 것인데 이거 놓는 것이 싫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의 40년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의 기적과 같은 축복,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매일의 순간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차에 들어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운전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 중에 특별히 같은 단어여도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알았습니다라는 한국 사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알았습니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이 알았습니다라는 말과 다른 하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말대로 이분들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혼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했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지금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더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기쁨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42절부터 44절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처음에 만든 떡을 가져옵니다. 보리떡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는 이 지명은 지금은 없는 곳입니다. 아마 확신하기를 이 지역은 사울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을 때 다녔던 살리사 땅과 동일한 지역일 것이라고 그렇게들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살리사라는 지역 앞에 바알이라는 의미가 붙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살리사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되지만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의미는 바알의 땅 살리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 살리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첫 곡식을 바알 신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땅에서 왔지만 그는 바알에게 곡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에서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도시 이름 앞에 바알의 것이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한 그 지역에서 왔지만 그는 바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화되고요. 서로 옳다고 말하고 보다 더 원색적으로 더 위협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는 자녀들을 품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7천명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져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두 번째 기적을 계속해서 보면요.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보리떡을 가져왔는데 가져온 음식이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든 채소인데 이것으로 먹여야 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엘리사는 100명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음식을 나누어 줬을 때 100명이 먹고 그 음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따라 1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씀을 따라 100명을 먹였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기적 이건 모두 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표적이 다 기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이 백성의 죄들,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굶주림과 고난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국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을 제거해 주셨고요. 모든 이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구약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궁핍하고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독이 든 것 같은 국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급함과 간절함의 순간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지표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보일 믿음의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